어제 뭘 잘못 먹었나? 배가 너무 아픈데. 여보, 나 배 아파. 어제 먹은 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요즘 날씨가 더워서 상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니까. 그럼 병원 가. 나 아프다니까 여보.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그럼 병원을 가보라니까? 여보는 내가 걱정이 안 돼? 응? 아니 걱정되니까 병원을 가보라는 거지. 여보 어떡해, 너무너무 아프겠다. 이걸 어째? 괜찮아, 뭐 어디 큰 병이라도 난 거 아니야? 난 눈물이야. 내가 이러면 당신이 배 아픈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내 말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 이 불 같은 여자야. 아 여보, 불은 감정을 못 느껴. 그리고 왜 슬픔을 나눠? 그리고 나누면 두 개가 되지. 그러면 슬픔 없어야지 왜 나까지 슬퍼야 돼?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그냥 공감! 공감해주면 안 돼?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아 또 운다. 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여보. 발랐다 아프면?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어디 아파? 나 배가 아파.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구나. 아빠는 소중해. 우리 가족이 없어서 안 될 존재인데 아프면 어떡해. 아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아빠 아프면 병원에 가. 그래, 요루루가 말 잘하네. 어? 요루루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걱정도 안 돼? 어휴,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최근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가족이 만약에 속성이 있다면. 오빠 잠깐! 사람은 속성을 가질 수 없어.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아니 너 공감 못해? 만약에 있다면 아빠는 생명에게 힘을 주는 몸, 나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혹, 엄마는 뭐든지 태워버리는 불, 요루루는 뭐든지 날려버리는 바람일 거예요. 맞아 맞아, 너네 엄마는 너무 불같아. 그리고 요루루는 너무 번개같이 깜짝깜짝 놀래키고. 나 눈물 나. 아빠 울지마, 제가 알아줄게. 오, 역시 미아밖에 없다. 뭐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난 불이니까 당신이랑 완전 반대잖아. 난 당신같이 남자답지 못하고 맨날 눈물만 질질 흘리는 물같은 남자는 싫다고! 뭐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만약에 가족들이 엘리멘탈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 뭐야? 내 몸이 왜 불이 된 거야? 내 몸이... 내가 흙이 되었다. 흙이 울면 흙, 흙, 흙. 와, 내가 하늘이 날고 있어. 내 몸이 물이 되어버리다니. 그리고 아까 당신 나한테 싫다고 한 말 당장 사과해. 아빠, 아까 엄마가 한 말 듣고 많이 상처받으셨죠?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그래 리아야. 갑자기 그게 물이라는 영양분이 들어오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 같은걸요. 이거 보세요, 제 몸에 꽃이 자랐어요. 아빠 이 꽃을 보면서 눈물을 멈추세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 저런 작은 꽃도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다니 너무 감동적이야. 역시 아빠랑 나는 잘 맞다니까. 아빠가 울면 울수록 내 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기분인걸. 여보 눈물 좀 멈춰봐. 난 불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라지겠어. 아빠 눈물 멈춰.
멈춰! 엄마는 불이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오호호! 내가 너네 엄마를 죽일 뻔하다니! 너무 슬퍼! 안 되겠다! 스펀지를 꺼내야겠네! 으이차! 어? 어? 얘들아, 아빠가 스펀지에 갇혔어! 꺼내줘! 짱 웃겨! 아빠가 물이라서 스펀지에 갇혔대! 진짜 짱 웃겨! 근데 네 얼굴이 더 웃겨! 난 이렇게 귀염뻑적한 흙이 됐는데 넌 바람? 바람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바람이 그렇게 못생겼냐? 오빠, 뭐라고 했어? 못생겼다고! 뭐야? 아무렇지 않은데? 메롱메롱, 너 과학 시간에 잤냐? 번개는 흙한테 안 통한다고. 야야, 일단 아빠부터 꺼내줄래? 나. 그나저나 요루루 얼굴이 왜 저렇게 된 거야? 우리 이뻤던 우리 딸이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아빠! 딸, 아빠는 물이라서 정지 약해. 그런데 우리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 먹어요. 그러네. 밥 먹자. 오늘 반찬은 돼지고기던데 아빠 구워줄게. 그리고 여보는 당장 사과해.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내가 어? 왜? 싫거든요. 징. 자, 아빠가 고기 구워줄게. 나. 맛있겠다. 어? 이 돼지고기. 너 엄마 아빠가 있었겠지. 어쩌다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버너가 고장났잖아. 난 이래서 물 같은 당신이 싫어. 매일 툭하면 울고 울면 해결되니? 어? 얘들아, 걱 좀 마. 아빠가 불 꺼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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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진정해봐, 진정해봐. 미안해, 내가. 가스버너를 고장내버렸네. 고기를 못 먹게 됐어. 걱정 마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다고요. 맛있다. 여긴 좀 덜 익었어요. 엄마, 불 좀 키워봐요. 아이, 그런데 채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잠시만요. 아까 제 겨드랑이에서 상추가 자랐거든요? 이거 따서 드릴게요. 오, 이 아가 흙이라 더 참 좋네? 아이, 더러워. 맛있다. 겨드랑이 상추에 싸서. 야, 여보! 나 물 증발해. 좀 불 좀 내려. 아, 진짜. 엄마, 빨리 와봐요, 빨리. 아, 왜 그러는데? 짜잔! 제가 직접 흙 위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여기 위에서 아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봐요.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아까 말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 너네 말이 맞다. 아빠, 빨리 와봐요. 엄마가 할 말 있대요. 뭔데 그래? 이건... 꽃들? 야, 요루루,
엄마 아빠 화해할 것 같으니까 너가 분위기 있게 바람 좀 불어봐. 응, 알았어. 여보, 아까는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지. 맨날 울고 말이야. 엄마, 여기 꽃이에요. 아빠한테 주면서 화해해보세요. 타버렸네? 이걸 어쩌지? 괜찮아 여보, 그래도 꽃은 꽃이잖아. 여보, 나한테 화해하자고 해줘서 고마워. 여보. 여보. 엄마 아빠 서로의 화해 퐁 해주세요. 퐁. 여보. 여보. 엄마! 엄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